지난 이야기, 새로운 누나를 찾아 떠났던 모험에서 마니골 누나를 획득을 했고 이제는 1000점을 넘기는 일만 남아있었다. 하지만 1000점을 좀 더 쉽게 넘기 위해 플레이 스타일까지 바꾸기로 결정한 휴지. 그런데 스타일을 바꾸고 난 이후 오히려 실력이 대폭 하락하는 대위기 상황을 맞이한다. 그를 구원하기 위한 처음이자 마지막 구원 투수, 더 복서. 아, 네네네, 반갑습니다. 휴지예요. 아, 오늘 무한의 계단 시간 또 찾아왔는데 큰일 났습니다. 제가 지금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실력이 떨어지고 있는 그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. 아, 제가 원래는 보시면은 지금 현재 키보드로 플레이를 하고 있고 스타일이 원래는 이런 식으로 두 개 버튼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게 문제가 하다 보면은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. 그래서 좀 더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스타일 자체를 좀 바꿔봤거든요. 원래는 2 버튼에서 3 버튼으로 바꿨습니다. 이게 장점이 특성 구간에서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어요. 하지만 이렇게 빨리 가다 보니까 제가 이게 템포를 막 놓치게 되더라고.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300점을 못 넘겠어요, 바꾸고 나서. 누나 버프도 사라져가지고 이거 너무 힘듭니다. 아, 진짜 이거 거의 뭐 200점 가는 것도 거의 뭐 기적 수준이에요 지금. 원래 3,400점 그냥 갔었는데 큰일 났습니다. 이거 진짜 하면 할수록 실력이 더 떨어지는 기이한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 그 녀석을 준비했습니다. 많은 시청자분들이 추천해줬던 더 복서. 잠깐만, 저 밑에 마스크 끼고 있는 건가? 더 복서 빙의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, 복서 캐릭터 휴지가 1000점을 가기 위한 마지막 퍼즐일 수도 있어요. 자, 지금 복서 자체를 제대로 써보는 건 이번은 처음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거든요. 일단 한번 달려보겠습니다. 자, 3버튼 체제로 바꾼 이후에 처음 달리는 겁니다. 근데 확실히 직선 구간에서는 그 약간 텔레포트 하듯이 빨리빨리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생겼기 때문에 이게 익숙해지기만 하면은 고득점 갈 때 훨씬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. 와, 근데 이게 방식이 적응이 안 돼. 근데 뭔가 복서하니까 왜 이렇게 잘 되냐? 와, 이거 진짜 복서 버프냐 설마? 아니, 방금 전까지 300점 못 넘었었는데 어떻게 이게 복서 바꾸자마자 이렇게 잘 되죠? 헐, 진정한 천점 캐릭터는 설마 복서였던 거야 진짜로? 아니,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 제가 혼자 연습할 때 지금 400점 넘는 거 처음이거든요? 아니, 이거 그리고 제가 녹화할 때 실력이 더 잘 안 나오는 느낌인데. 와, 500점 넘겼어. 미쳤다. 오늘 800점 뚫어야 돼. 너로 진짜 1000점 가야 된다, 이 말이야. 아, 근데 진짜 이게 실수가 너무 많이 나와요, 이게 3버튼으로 바꾸고 나서.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응만 되면은 훨씬 더 좋거든요. 직선 구간은 일단 빠르게 뚫을 수 있고 게이지 회복할 때도 바바바박 달리니까 시간 게이지가 금방 회복되더라고. 구간 미션 달성했네요. 장비? 제가 봤을 때 이 삼국지 캐릭터들 굉장히 쓰레기들 같거든요 솔직히. 장비 얻은 김에 장비나 좀 써봅시다. 써. 야, 이거 북이라 그런지 버튼은 찰지네. 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. 근데 얘도 덩치가 커가지고 계단을 가려가지고 굉장히 안 좋습니다. 봉봉봉봉봉봉. 그래도 뭔가 관우보단 낫다. 관우는 위에서 창까지 휘둘리니까 더 안 보이거든요. 와, 근데 이거 실력 어떻게 하면 좋냐. 100점 넘기도 이렇게 힘들어서야. 아, 어떻게 이 실력이 이란대로 돌아갔어. 누나,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? 난 진짜 누나만 믿고 있었는데. 누나, 제발 제 실력 좀 되찾게 해주세요. 이거 문제 있어 확실히. 이렇게 안 될 수가 없단 말이야. 와, 진짜 뇌정지가 오지게 와버립니다. 다시 한번, 결국엔 구원투수 더 복서. 와, 스킨이 이거 전설의 복서? 전설의 복서 버프 한번 받아봐. 에라이. 뭔가 나랑 좀 비슷하네. 잘 어울리는구만. 펫도 좀 센 녀석으로 전설의 복서와 같이 달려줄 댕댕이와 함께 출발합니다. 휴댕아, 준비됐나? 오늘 진짜 저 800점 뚫어야 됩니다. 이거 말이 안 돼, 이 실력은. 자, 3버튼 체제 제가 빨리 좀 적응시켜가지고 1000점을 넘어서 무조건 이 3버튼 체제 적응시켜야 합니다. 제가 1화 때는 그 태블릿을 했었는데 손가락이 너무 아프더라고. 그래서 제가 이게 컴퓨터로 바꾼 거거든요. 난이도는 컴퓨터가 훨씬 쉬워. 반응 속도가 빨라가지고 빠르게 대처가 가능하다고 해야 되나? 태블릿으로 하면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. 안 돼! 와,
그래도 400점까지 왔다. 이게 전설의 복서 버프인가. 자 여기서부터 자 400점 똑같이 400점만 쌓으면 돼. 어려울 거 없다. 자 3버튼 체제에서는 직선 구간 굉장히 빨리 뚫습니다. 아 엘리베이터 썼으면 800점 그냥 뚫었겠다. 그런 기념으로다가 출발 뽀뽀. 엘리베이터 써가지고 치트키 좀 쓸게요. 예. 아 이건 뭐 그러면 안 쓴 거랑 똑같잖아. 이게 흐름 탔을 때 쭉쭉 가야 돼. 안 그러면은 이 감각을 까먹는다? 그날 하루는 플레이 자체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필 받았을 때 계속 해야 돼. 너 그냥 복서가 아니잖아. 무려 현질 캐릭터 전설의 복서? 어김없는 소리. 큰일 났다. 오늘 800점 꿈도 못 꾸는 건가요 이거? 예? 안 되겠다. 다시 한번 뽀뽀! 400점은 사실상 부활을 두 번 쓰는 그런 느낌인 거거든요? 아, 와, 이거 봐요. 이거 말이 안 된다니까? 집중을 못 하는 건가?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. 와, 어떻게 일할 때보다 더 못 하냐? 천천히 해, 천천히.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, 이 말이야. 별 때문에 뭔가 더 안 보이는 듯한 느낌? 여기서 떨어지면은 도시로 갈게요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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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이공원이 이렇게 생겼구만. 600점을 넘어. 아 2버튼이 확실히 잘 되긴 해. 손가락이 아파서 그러지. 좋아 700점. 아! 기본 복서에 도시로 다시 한번 갑니다. 자 태초마을로 다시 돌아왔어요. 아 사실상 이제 그 최고 점수로 얻을 수 있는 캐릭터가 800점이 마지막인 것 같거든요. 바꿔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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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꾸면서 올라갑니다. 쭉쭉 계속. 오케이 우주 구간 도착. 오 정신을 못 차리겠어. 그래 아직 목숨 한 개 남았어. 마음 편하게 해. 침착하게 하면 된다 휴지야. 지금 다시 2버튼으로 하고 있거든요. 아 2버튼이 진짜 제일 잘 되는 것 같기도 하다. 오케이 700점 돌파. 800점 가나요? 더 복서. 내 실력을 구원해줘. 베스트 스코어. 자, 조금만 더. 침착해. 난 전설의 복수 휴지 챔피언 벨트를 따기 위해 시작했던 계단 오르기 훈련 너무 재밌어가지고 주 종목이 이제 복싱에서 계단 오르기 선수로 바뀌었고 마지막 실험만 남아있다. 부서 온!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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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800점 돌파. 이렇게 해서 800계단까지 돌파하고 그래프리 아티스트 we are artists, baby. 진짜 마지막 퍼즐은 복서였다. 자, 일단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복서 캐릭터로 800점 넘어 봤거든요.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 지금 제 실력이 돌아온 상태가 아니라서 진짜 많은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비록 엘베를 써서 800점 넘긴 했지만 진짜 1000점 넘길 때는 이 0점부터 쌓아 올려가지고 도전했으면 좋겠네요. 오케이,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른 거 잊지 마시고요. 복서 캐릭 좋네요. 자주 애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여러분들 슈바.